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은 납치, 감금, 습격 이런 방식으로 많이 자행이 됐어요. 강제동원이. 바로 3.1운동을 한다고 해도 바로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있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참여하셨다라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그래서 아예 고꾸라져요. 바닥에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질질 끌고 가게 되고. 진짜 무섭네요. 저희가 연구하려고 어떤 문서를 수입했거든요, 일본에서. 네. 여기 열어보니까 독립선언서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는 택시 운전사 컨텐츠는 아니고요. 예, 컨텐츠에 앞서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셜록 호네일상의 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 내비에다가 식민지 역사 박물관. 식민지 역사 박물관요. 예. 오늘은 여기서 찍을 건데요.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때는 광복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영상을 오늘 촬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구상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가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안전운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벨트 되셨나? 여러분,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구원의 확신은 있으시죠?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보니까 뭔가 이름 같은 건가? 되게 뭐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그분들의 성함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맞이해서 역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와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은 독립기념관이나 서대문연구소 역사관과 다르게 온전히 100% 시민들의 후원금만을 모아서 건립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동판에 역사 정의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이라고 적혀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 아. 코리아 오라! 지금 1층은 기획전시실이에요. 저번 달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 역사를 전시하라는 제목으로 기획전을 열었는데 저희가 7월 16일에 몇 이유가 있어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라고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세계유산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고 회의하는 위원회가 매년 1회 한 회씩 열리는데 올해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일이 7월 16일이었어요. 아~ 근데 올해 다룰 내용이 일본의 이제 산업시설 세계유산이었어요. 근데 그 시설들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인 노동자들 그리고 중국인 포로들, 연합군 포로들을 강제동원했던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산업시설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조건이 너네가 이 내용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이걸 세계유산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2015년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017년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할 때가 됐는데 그거 안 지키고 19년에 또 안 지키고 그래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일본에게 강력한 권고를 하겠다라고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의 목소리에 힘을 더 싣기 위해서 저희가 이시를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런 권고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나요? 자기들은 이행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약간 오리발 내미는 그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지켜봐야 되는 강제동원된 피해자 당사자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셔도 90대,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영상으로 담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항상 부끄러웠다.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했었다. 아이고. 네. 일본은 그 제국 때 일부러 못 살고 가난하고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콕 집어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부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못 살아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못 배워서 강제동원 간 거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어디도 말을 못 했었던 거예요. 19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중국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한 거예요. 군인으로 이제 동원하는 징병 그리고 이제 노동자로 동원하는 징용 이런 것들이 이 중일 전쟁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 동원들이 어떻게 됐냐?
이들의 제도 이름은 모집이고 소개고 반알선이고 그렇지만 사실상은 납치, 감금, 습격 이런 방식으로 많이 자행이 됐어요. 강제동원이. 그걸 보여주는 게 당시 일본의 공무원도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일본인 스스로도 납치와 같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일본은 납치는 없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온 것이다 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직접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패전에 맞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스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이런 배, 낚시배라던가 이런 똑딱선들을 운영한 사람들을 조선인 노동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돈도 직접 마련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런 배들을 타고 오는데 이런 조그만한 똑딱선에 막 50명 넘게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죽고 그래서 귀환조차도 목숨을 걸고 와야 돼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 없는 그런 여정을 이제 진행하고 코리아 오라! 여기는 뭐냐면요 1919년 3.1운동 그 3.1운동 때 잡혀갔던 실제 사람들이에요. 잡혀와서 일본인 순사 검사에게 이런 신문을 받잖아요. 그때 이들이 실제로 조사하면서 답했던 내용이 남아있거든요.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만 좀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서 저희가 종이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실제 내가 이 3.1 만세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돼서 이 신문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체험존을 마련했어요. 여기 앉아보실래요? 이 4명 중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내용을 선택해서 눌러보세요. 저는 심대섭 님을 한번.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은 일본에 합병당했지만 일본에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조선만의 정치를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말하죠. 이같이 독립 선언을 하고 만세를 부르고 다니면 독립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물론 만세를 부르는 것만으로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독립사상을 고취시켜 놓으면 언젠가는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장래에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기회만 있으면 또 할 것입니다. 진짜 인상 깊은 게 그러잖아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바뀌면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당장 변화된 게 아니면 잘 안 하잖아요. 이분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바로 3.1운동 한다고 해도 바로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있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참여하셨다라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여기는 벽관이라고 하면 보문 기부예요. 벽관은 벽에 붙은 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관이 세워져 있는데 또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 기부도 아래로 갈수록 좁혀져요. 선행문 형무소가 실제로 경성 감옥으로 쓰였잖아요. 네. 일제 당시에 그때 그 거기에 벽관이라는 고문 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 고문 기구에 이제 갇히기도 하셨고 그 유관순 열사를 다룬 한거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유관순 열사가 이 고문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태리고 3일이고 일주일 갇혀있다가 이제 나오라고 하면은 다리가 아예 근육을 쓰지 않아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끄러져요. 바닥에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질질 끌고 가게 되고 진짜 무섭네요. 코리아 오라! 이제 여기는 저희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유족분들이 남겨주신 끌려간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과 편지들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박물관밖에 없어요. 군인으로 끌려가신 분들, 노동자로 끌려가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포로 감시원으로 끌려갔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포로 감시원들을 일본인 자국민을 썼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이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자국민을 안 데려가요. 식민지 백성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포로감시원으로 또 끌려간 사람들은 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패했잖아요. 패전국이 되고 전범 재판이 이루어질 때 이들도 전범으로 형을 선고받았어요. 아...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탈을 쓰고 형을 선고받아서 해방이 됐지만 이들은 독립 만세를 외치지 못하고 형무소에서 해방 이후에도 10년, 20년 지내다가 아예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60년대 돼서야 조선으로 돌아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코리아 오라! 저희 박물관은 특별히 독립선언서 원본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연구하려고 어떤 문서를 수입했거든요, 일본에서. 네. 여기 열어보니까 독립선언서가 나왔어요. 대정 8년 보안법 사건. 대정 8년이 다이쇼 황제 다스린 지 8년째 되는 해거든요. 바로 1919년. 3.1운동을 일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안법 사건이라고 말해요. 뭐냐면 나라의 보안을 흐트러뜨린 사건이다. 보안법을 어긴 사건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선에 파견되어 있던 일본인 이시카와라고 하는 검사가 함경도 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조선인 데려와서 이제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쓴 자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독립선언서가 증거 자료로서 떨어진 거예요. 우연하게 저희는 여기는 저희랑 같이 활동해주신 일본 시민단체분들의 활동이 일본에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걸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요. 저희도 이분들의 도움 없으면 박물관도 못 열고 전시도 마련 못하거든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본다 그래서 네. 최대한 잘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코리아 오라! 박물관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한 마음들이 좀 더 깊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면 아쉬우니까 몇 가지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네네. 여섯 문제 이상 맞추시면은 네. 제가 커피를 쏘는 걸로. 아 정말요? 아니면은 제가 사는 건가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 정답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와 어려운데요. 2번은 확실히 아니고요. 4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1번이랑 3번 중에 하나인데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이게 뭐라 가르쳤단 말이야. 태극기 잘 기억합시다 우리. 일단 첫 번째 유관순 선생님이요. 2번은 김구 선생님이요. 세 번째가 안중근 의사님인가요? 아 그리고 내가 레몬즙은 알아요. 아 아는데? 윤봉길 선생님이요. 정답입니다. 나 아까 저기서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포츠담 선언이요. 정답입니다. 야, 봤다니까, 위에서. 2번, 열사입니다. 정답입니다. 저도 항상 헷갈리는 게 의사가 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의사는 무력으로서 항거하신 분들, 맨몸을 정하신 분들을 열사라고. 아, 지금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나 옛날에. 4번, 한경훈 시인입니다. 아! 육사님이었군요. 와,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어렵지. 매번 찾아보거든. 제가 봤을 때, 광복이니까 진짜 뭔가 열렬한 날이잖아요. 태극기를 있는 힘껏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1번.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드디어 광복절 컨텐츠를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겼고 제가 오늘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요. 뭔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뭐 이런 게 막 엄청 막 투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움직인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나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다른 선조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믿음의 위인이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보이셨던 또 생애들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또 많이 반성하고 많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광복절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또 가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함께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들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역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조분들이 보이셨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멋진 나라로서 함께 일궈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